바로 이거 하나로 또 이제 팔자 주름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바로 숟가락 마사지입니다. 숟가락 마사지? 네.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네.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어떻게 보면 그 닥터 주디로도 더 유명하신 것 같아요. 구독자가 많이 되셨죠? 네, 23만 정도 됩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저희가 주제로 여쭤볼 거 바로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팔자 주름.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에요. 네, 저도 고민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피부과 원장님 어떤 소견으로 또 말씀해 주실지 너무 궁금한데, 네. 네, 어떠신가요? 많이 찾아오시죠? 네, 일단은 네. 팔자 주름이 네. 보통 한 30, 40대 이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20대 분들도 꽤 오시는 경우가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죠? 뭐 젊을 때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다들 네. 주름이면 나이가 들어야만 생긴다고 생각. 하지만 네. 사실 팔자 주름의 원인은 피부, 근육, 지방, 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게 팔자 주름이네요.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집에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네. 피부 때문에 팔자 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네. 집에서 또 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성, 그러니까 소위 기름진 피부이신 분들보다 네. 건성 피부 타입이신 분들이 잔주름이 더 많이 생기죠. 네. 젊었을 때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나이 들어서 주름이 별로 없고 팽팽한데 젊었을 때 피부가 여드름도 안 나고 모공도 적은 분들이 오히려 나이 들면은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성 피부 타입이라서 이런 잔주름이 팔자에 생기는 분들은 집에서 네. 화장품을 잘 써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나요? 네, 먼저 일단은 건성 피부 타입이 주름이 생기는 거는 보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습이 기본이기 때문에 네.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시고 네. 또 선크림도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까매지기도 하지만 주름이 잘 생깁니다. 되게 유명한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네. 트럭 기사가 한쪽이 주름이 훨씬 많고 그쵸. 한쪽은 주름이 없는 그거는 바로 자외선 때문에 주름이 네. 생기는 경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름 기능성 화장품 성분 중에 네.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놀과 레티날이 있는데 네. 요즘은 레티놀보다는 레티날이 효과도 더 좋고 피부 자극도 적은 경우가 많아서 바르는 게 좋지만 이거는 밤에만 바르셔야 되고요. 네. 매일 바르지 말고 2-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띄엄띄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피부 쪽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팔자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육층으로 넘어가면 이거 네. 좀 어렵겠어요. 네, 아니요. 이게 가장 네. 쉽습니다. 이게 더 쉬워요? 네. 네. 보통 우리 팔자 주름이 한쪽만 깊은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런 분들은 전 딱 보고 혹시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주무시지 않나요? 좋습니다. 아. 네. 자는 동안 8시간 동안 눌려 있으니까 한쪽이 더 심해지겠죠. 네, 그것도 그 잠자는 습관만 좀 바꿔도 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습관이 평소에 네. 과묵한 분.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도 네? 팔자 주름과 입가 주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격 때문에도. 네. 이렇게 과묵하게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좀 말이 없으신 분들, 얌전하신 분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팔자 주름뿐만 아니라 입가 주름까지 이렇게 돼서 오히려 진짜 가장 심하게 팔자 주름이 생기는 분들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고. 다물고 계신 분들. 저는 말이 많아서 괜찮겠고. 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 팔자 주름 좋아지는 운동법 중에 하나는 네.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불 평소에 좀 벌리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좀 좋아지고.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흥 하면서 중안면 부위를 올리는 네.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네. 팔자 위에 근육과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서 네. 팔자 주름이 이렇게 처진 게 위로 약간 올라가는 네. 리프팅 효과가 있어서 네. 팔자 주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또 집에서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도 준비해 주셨다고 네. 네. 바로 이거 하나로 또 이제 팔자 주름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네. 바로 숟가락 마사지입니다. 숟가락 마사지? 네. 네. 제가 집에서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TV 보면서 이렇게 네.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 손가락을 담가주시고요. 피부 타입에 맞는 수분크림을 얼굴에 먼저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손가락 마사지는 붓기를 빼는 마사지와 비슷합니다.
팔자주름이 있는 부위인 턱라인과 뺨 그리고 눈가 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다시 눈가와 이제 뺨, 턱라인 쪽으로 내려오시면서 리프팅 되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약간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피부결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있네요. 네. TV 보면서 혼자. 네. 네. 이거 저도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지방하고 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먼저 얼굴 살이 갑자기 빠지면서 팔자주름이 네. 심해졌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볼에 이제 탄력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볼에 지방이 있으면 피부 탄력도 있는데요. 볼에 지방이 꺼지면 피부 탄력도 이렇게 처지죠. 네. 그리고 옆볼도 지방이 꺼지면 이렇게 커지면서 팔자주름이 오히려 더 이렇게 심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반대로 팔자 위에 볼살이 이 부분이 너무 지방이 통통한 경우도 이 사이에 골이 그늘처럼 생기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코 옆에 뼈 부위가 네. 태어날 때부터 좀 움푹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구강이 돌출된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치과나 이제 성형외과를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네. 또 해결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것이 집에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피부과에 오실 텐데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세 가지 팔자주름 유형이신 분들이 시술이 필요한데요. 네. 먼저 이제 약간 칼주름이라고 하나요? 이제 깊은 골주름. 가만히 있어도 푹 파인 그런 주름이 있는 분들. 그 두 번째, 살이 너무 빠지거나 얼굴 살이 원래 없어서 이렇게 앞볼이 쑥 들어가고 피부 탄력이 처진 분들. 그 세 번째, 반대로 팔자 위에 볼살이 너무 지방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홈케어로만으로는 어렵죠.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조절해 주나요? 네, 이제 가만히 있어 도 깊이 패인 그런 선주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에 콜라겐이 파괴가 돼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위에 한 땀 한 땀 콜라겐을 만드는 주사를 놓습니다. 그 주름 따라서? 네. 되게 장인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네.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하고 나면 이제 볼록볼록한 자국이 생기고 붉은기가 한 3mm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가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주름에 콜라겐이 차오르기 때문에 주름이 옅어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그 효과가 있군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처진 경우는? 네. 네. 얼굴 살이 원래 없으시거나 네. 다이어트해서 갑자기 얼굴 살이 빠진 분들 중에 예. 앞볼이 푹 꺼지면서 네. 피부 탄력이 이렇게 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팔자 주름 말고 눈 밑에도 팔자 주름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요? 이렇게 파인 분들. 이제 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얼굴 살이 빠지면서 옆볼이 이렇게 처진 분들. 네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팔자가 심해지죠. 심해지네요. 네. 네. 그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팔자가 심해지죠. 심해지고, 네. 이런 분들은 여기 팔자만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앞볼을 약간 이렇게 채우고 옆볼 이렇게 채우면 팔자가 좋아집니다. 좀 땡겨 올리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글래시 콜라겐 볼륨 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콜라겐을 만드는 물질로 볼륨을 줘서 리프팅이 되는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거는 여기도 맞고 이쪽도 맞고 하면서 네. 좀 땡겨지면은 주름이 좀 완화되게끔. 네. 오늘 정말 이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네. 이 팔자주름의 원인부터 또 집에 사는 방법 또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까지 완벽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주 좋은 정보가 돼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또 저희가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